조선 24대 왕 헌종의 사면능을 둘러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입니다. 이곳 동구릉에 가시면 조선 24대 왕 헌종의 능이 있습니다. 헌종의 능은 경능으로 두 왕비와 나란히 모셔진 사면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헌종은 조선 최연소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효명세자가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며 할아버지인 순조도 45살에 승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1834년이었으며 당시 헌종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더욱 약화되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에 할머니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이때 조선은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 유교 국가이던 조선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 헌종은 20살 무렵에는 직접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 세력으로 인해 흔들리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는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헌종이 직접 정치를 했던 시기에는 당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이었답니다. 조선의 미래가 다시 밝아올 수 있었던 시기가 올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헌종의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소화불량 증세를 보였으며 결국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1849년 23살의 나이로 승하를 하였습니다. 일화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병이 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가 더욱 강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 원자를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3살의 나이로 요절을 했고 동구릉 내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정비인 효연왕후와 효정왕후가 나란히 묻히면서 사면능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면을 볼 때 가장 왼쪽에 있는 봉분에 헌종이 묻혀 있습니다. 헌종의 죽음 이후에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원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내는 동구릉 내 깊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적한 왕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헌종의 경릉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